탈레반이 우리 대사관에 잘못 초청을 해서 왔다는 거, 한국이 초청했어요. 자랑한 탈레반. 우리 대사관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떴네. 하나부터 열까지. 코미디네, 코미디. 이재명이 얼굴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워낙에 220번을 압수수색을 당했다니. 매일같이 시달리는 거지, 법에. 그게 그냥 일상화된 거야, 이 사람은. 성남시장부터 경기지사 할 때, 그러고서는 지금 당대표, 얘 뭐, 어느 한 순간도 공격을 받지 않은 때가 없었잖아.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봐봐.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 남들이 하듯이 그냥 같이 친엉클 두렁치게 얽혀지게 대충대충 그러고 살았으면 자기네 쪽인 줄 알고 같은 줄 알고 서로 엉켜 뒤엉켜서 그럴 텐데 그게 아무리 그렇게 파헤쳐도 안 나오니까 이제 오기가 난것 같아. 저쪽은 이재명이 워낙에 색깔을 다르게 처음부터 자기가 정치를 할 때에는 나는 기존 정치인들 같이 안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하에 들어갔거든. 김밥값도 대신 안 내주고 얻어먹지 않고 그랬대잖아. 같은 임원들하고도 그럴 정도로 호주머니 뒤집어내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 조작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네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지. 자기네 같은 사람인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맞아진다고. 요철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네 사고방식과 이재명의 사고방식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그래도 안 맞아져. 그 머리가 안 돼. 이재명 머리가 저들하고는 다른 조직이거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차원이 달라. 저렇게 애를 먹이고는 있어도 자기네들이 여권 넣기에는 딸리는 거야, 실력이. 이재명은 저들의 수법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적어도 서너 단계 아니면은 대여섯 단계까지도 다 보고 들어갔을 거다. 안 그러고 저런 그 도둑 속으로 어떻게 뛰어들어가겠냐고.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 어떻게 감히 뛰어들어갔겠냐고. 그 정도는 각오를 다 하고 따져보고 몇수 앞을 보면서 했을 거라. 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나는 믿어줘. 나 같은 사람이 그런 판국에 들어가려고 그래도 그만큼은 계획을 내가 계획도 계획이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해야 되거든. 자기한테 다짐에 다짐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나는 저들한테 안 먹혀 들어간다. 저들의 밥이 안될 것이다. 그것이 목표여야 돼. 안 그러고는 그 정치판에 들어갔다가는 자기 가족 난장판 되는 거지. 자기를 밀어주는 사람들, 국민들까지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안 했으면 이재명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믿고 밀어줘야 된다. 또 다른 여태까지는 없었던 우리나라 역사상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이 나온 거거든. 참 정치인이 나왔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여태까지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당하고 말게 하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저렇게 접었잖아. 이재명은 확 열고 나가게 그렇게 도와줘서 우리나라의 운세가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열리게 그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다 합심해서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가기 위해선 이런 난관이 필수일지도 몰라. 격파를 하고 가야 된다. 대충 피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면 충돌하고 격파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야. 안 그러고는 지저분하게 자꾸 붙어.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너무 많은 거지. 쓸어서 없애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한번 국민들이 이번에는 혁신을 잘해서 하기를 바래.